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입시입니다. 저번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많이 궁금해하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한국체육대학교를 어떻게 10명을 합격을 시켰냐, 올해는 또 몇 명을 지원을 예상하라고 몇 명을 합격을 하고 왔냐, 물론 이 부분은 알려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한국체육대학교는 6개의 학과가 있죠. 자, 일단은 좀 몇 개를 나눠볼게요. 자, 특수체육교육과, 사회체육학과, 그리고 특수체육교육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그리고 스포츠산업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그리고 사회체육학과. 자,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냥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6개 학과 중에 특수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학과의 공통점은 뭐죠? 자, 내신이 이반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특수체육 지원할게요, 저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사회체육 지원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단순히 내신 하나 때문에 저 두 군데를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특수체육교육과는 한국체육대학교 내에서 가장 성적대가 높은 학과이고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는 한 치대 내에서 가장 실기의 변별력이 강한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능 성적과 나의 실기 능력을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내신 성적만 안 된다고 무조건 이 두 군데를 지원한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성적과 실기를 파악하시고 내신을 또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내신 7등급대 학생들도 한 치대 지원을 했고, 여기 두 개 학교가 아니라 내신이 반영되는 학과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점수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체육교육과와 운동건강관리학과입니다. 이 두 개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개 학과, 이 네 개 학과의 공통점은요, 말 그대로 성적입니다. 이 두 개의 학과는 한 체대에서 수능 성적대가 가장 높다,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사실상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라고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은 이 두 개 학과는 성적대가 높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군데의 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겁니다. 이 네 군데 학과 중에서도 물론 사회체육학과가 인기가 가장 많을 텐데요, 사실상 스포츠 산업, 노인체육, 스포츠 청소년지도 미세하게 성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탐구의 성적이 4등급, 3등급, 3등급 나왔다. 선생님, 저 수능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지원할까요? 아니요. 이 성적에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스포츠 청소년 지도가 거의 수석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긴 했지만 총점은 물론 수석은 못 받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성적대에도 이렇게 합격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국체육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뭘까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에는 수능에 관련된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 두 번째는 실기에 대해서는 메디슨볼 던지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한국체육대학교 합격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탐구의 성적이 매우 잘 나왔다, 1등급까지 나왔다, 그렇다면요, 국어가 물론 실기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국어가 6등급까지도 한 치대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고, 자, 메디슨볼 던지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실상 한국체육대학교에서 10m 항목 달리기 남학생 여학생 둘 다, 제자리 올리기 남학생 여학생 둘 다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만점의 기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등급 간 급간의 점수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메디슨볼 던지기는 다르죠. 우리가 메디슨볼 던지기를 고무공으로 던질 때는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즉 진흙과라 그러죠, 가죽공으로 던졌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점의 기준도 높은 편이고요, 이 제자리 멀티가 10m랑 비교했을 때에는, 그리고 던지기가 매우 어렵고 간격의 급간이 조금 촘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수능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여 무조건 사회체육학과를 지원한다? 아니요, 이거 오히려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능 성적이 조금 낮아도 나의 실기의 능력으로 이 세 개의 학과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나 사치 쓸 거야. 나 내신 안 좋으니까는 뭐 사치 쓸 거야. 내신 안 좋으니까 특채 쓸 거야.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사치 쓸 거야. 여러분 또 하나. 사회체육학과가 한체대 내에서만 조금 낮은 편이지 진짜 낮은 학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수능 성적, 내신 환산, 실기 점수 이런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체육대학교는 메디슨볼 던지기 그리고 사실 제자리 멀뛰기도 만족받으면 유리하겠죠. 이 두 가지 부분 꼭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한체대에 작년에 많이 합격을 시켜본 만큼 올해는 제 예상에는 작년보다 더 합격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메디슨볼과 제자리 멀뛰기 종목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체대에 워낙 가까운 학교잖아요. 저희 전필과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줬을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체대 여기서 오늘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